이렇게 사과하러 왔잖아. 네, 언니. 앞으로 우리 세란이 그런 일 없도록 주의시킬게요. 알았어. 머리 아프니까 그 얘긴 그만해. 그런데 예은이 엄마 아직 집에서 안 내보냈어? 동생을 왜 내보내? 좀 그렇잖아. 형주가 예은이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도우미로 일하고. 너 형주랑 예은이 맺어줄 거 아니잖아? 몰라. 그 얘기도 머리 아프니까 그만해. 예은이 같은 애가 티모그룹의 안주인이라니. 말이 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못하게 아주 싹을 잘라버려. 그래 언니. 언니가 단호하게 나가지 않으면 괜히 어영부영하다가 예은이하고 형주 정들고 나중에 감당 안 돼요. 좀 모질다 싶어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단칼에 떼어놓는 게 나아요. 예. 예은이가 뭐 볼 거 있니? 너 다른 집 사모님들 만나면 안 창피하겠어? 다 집어치우고 애는 형주가 자식도 못 낳고 사는 거 괜찮아? 그런 거면 차라리 예은이보다 우리 세란이가 낫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응? 인물도 학벌도 집안도 예은이보다 훨씬 낫지. 형주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우리 세란이는 애도 쑥쑥 잘 낳을걸? 엄마! 엄마! 이게 뭐야? 듣자 듣자 하니까 정말 내가 주방에 있다는 거 알면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예은이가 뭐 어쩌고 저째예요? 같은 딸 자식 가졌으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양심이 없어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고 살아야죠. 아니 이 옆에 내가 양심은 당신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자투성이 딸을 양심도 없이 팀워크로 며느리로 밀어놔? 왜 못 밀어넣어요? 우리 예은이가 왜 하자투성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아이고 남의 집 도우미나 하는 주제에 어? 집에 온 손님한테 어디서 큰 소리야? 도우미가 어때서요? 당신처럼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이 일이 뭐가 어때서요? 아이고 승리 아들이 자기 집 도우미 딸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승리가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말씀아 제발 그만해. 너 내 속 뒤집으러 왔니? 동생도 나도 지금 애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왜 와서 사람 속을 시끄럽게 만들어? 어머어머 야 키즈베야! 나 지금 네 편 들어주는 거야. 마음 약한 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닐까 봐 걱정돼서 어?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럼 걱정만 해. 네 말 들으면 속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말 안 하고 걱정만 해? 키즈베가 자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도 모르고. 키즈베야! 난 너하고 안 놀아. 아우 놀지마 놀지마. 누가 겁나니?